숨어있는데 무슨 일이야? 아니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숨어있었어. 오빠 이제 스토커까지 생긴 거야? 와 진짜 엽기적이다. 야 친구한테 스토커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저 아세요? 뭐? 저 아시냐고요. 태규 오빠 뭐라고 말 좀 해봐. 저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너네 진짜 나한테 왜 이래. 야 모르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 맞죠? 아니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건 뭡니까? 아, 거기 보시면 제가 영석 오빠 생각하면서 쓴 글 있거든요.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아가씨 주민번호 한번 불러봐요. 81063-1644-008이요. 81063-1644-008 확인해주세요. 안 나온다는데. 진짜 죽어. 이거 맞아요? 아 맞다니까요. 아가씨 신분증 한번 봅시다. 맞잖아요. 팔 이게 왜 팔이냐고. 아니 그럼 이거 누가 여기다가 칼질을 긁어냈겠어요? 이제 막 20살 된 애가 겁도 없네. 야 네가 제일 잘 알잖아. 팔이 난 새 닭띠 21라고. 근데 너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냐? 어? 진정하시고. 껌 하나만 사줘. 평생 20살을 살면 너무 좋겠는데요? 설마. 엄마. 누구세요? 친구도 가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루 아침에 나는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렇게 나는 영원히 20살에 머무르게 되었다. 세상은 변해가지만 나는 20살, 그 어떤 것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 나이에